주회신 대중들의 떡볶아 개송입니다. 아, 1. 덕법. 부차 출연 보광 주회신은 덕이 등심으로 시 일체 중생 복덕해 하야 중보 장엄신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출연 보광 주회신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복덕의 바다를 보시하여 온갖 보배로 몸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예, 뭐 수차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주회신은 이제 그 바다, 바다를 맡아서 이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신중신입니다. 우리 바다가 만약에 이제 그 없다면은 이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선 모든 물을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바다의 덕택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다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다는 특히 우리한테 이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는 모든 만물을 다 차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는 저 무차법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차법회라고도 하게 하고 무차대회라고도 하게 하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에서 이제 가진 이제 공양 음식물부터 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모든 물건들을 가득히 차려 나눠놓고 대중들은 이제 이제 모시 나눠놓고 그 대중들에게 차별 없이 전부 공평하게 그렇게 이제 보시하는 것입니다. 누구 뭐 그 절에 주지를 뭐 잘 안다고 해가지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갖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못생겼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참 차별 없이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베푸는 것이 이제 우리 절에서는 무차대회, 무차대법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그렇습니다. 바다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바다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다를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를 보살이라고도 하고 또 바다를 부처님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합니다. 불각의 금강당 주회신은 덕교 방편으로 수호 일체 중생 성근 해탈문하니라. 불각의 금강당 주회신은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성근을 지켜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일체 중생한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한테는 성근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근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다 가지고 태어난 성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근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성근을 갖고 났지만은 성근을 내팽개치고 악근 즉 어떤 나쁜 어떤 그 행위만 일삼는 사람들 사람이 물론 살아가면서 나쁜 내가 알게도 나쁜 어떤 업을 짓고 모르게도 나쁜 업을 짓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쁜 업보다는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게 마련이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태어날 때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꾸 선근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선근을 키워나가야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적고 또 살아가는데 아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잡진구 주회신은 덕능갈 일체 중생 번뇌해 해탈문하니라. 부잡진구 주회신은 일체 중생의 번뇌 바다를 다 말려버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번뇌를 다 이제 말려버리는 해탈문이 사홍서원의 번뇌 무진 서원단 우리가 이제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번뇌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없는 번뇌를 맹세코 다 끊어오리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우리 이제 불가에서는 선지식들은 그 번뇌를 곧 보리라 그럽니다. 보리, 깨달음. 이 보리지만은 보리인 번뇌를 맹세코 다 끊기를 서원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항주파랑 주혜시는 덕영일체중생으로 이 악도 해탈문 하니라. 항주파랑 주혜시는 일체중생에게 악도를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 이제 바다의 어떤 그 기능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전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 이제 오물이라든지 뭐 쓰레기 또 뭐 온갖 것들을 바다가 이제 그냥 두지 않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일체 중생에게 악도를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일체 중생은 중생이 갖고 있는 모든 악업, 나쁜 어떤 행위, 어떤 이런 것을 다 떠나게 하는 그는 이제 항주파랑 주혜시는 해탈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길상보월 주혜시는 덕보멸대치암 해탈문하니라. 길상보월 주혜시는 큰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길상보월 참 이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청명한 어떤 가을날 그 계곡은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고 그 계곡 안에 큰 호수가 우리가 하나 있다고 치실 때 그 잔잔한 호수에 밤에 큰 보름달이 달빛을 쫙 비쳤을 때 그 깊은 그 이제 하면 얼마나 눈이 부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 달이 호수에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늘의 달인지도 구분할 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길상 이제 보월 주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혜신은 우리 중생들에게 큰 어리석음을 그는 이제 그 달빛과 같은 그는 지혜의 빛으로 그는 지혜의 빛으로 어리석음을 다 소멸 이제 시켜준다라고 해서 해탈문을 얻는 것입니다. 묘화 용계 주혜시는 덕 멸 일체 제치고 하야 여 안락 해탈문 하니라. 묘화 용계 주혜시는 일체 모든 갈래의 고통을 소멸해서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의 고통을 이제 소멸하게 하는 데는 뭐 지옥이든지 악이든지 뭐 축생이든지 그건 가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류의 이제 중생이든지 모든 고통을 모두 이제 소멸하게 하여서 안락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화하고 또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걸 사람들을 분별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중생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싫은 사람은 싫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선지식의 어떤 공부를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갖고 자꾸 행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닦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업장은 자꾸 소멸되고 또 나의 장래는 자꾸 이제 밝은 달빛과 같이 그런 환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지 광미 주혜시는 덕 정치 일체 중생의 재견 우치성 해탈문 하니라. 보지 광명 주혜시는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소견과 어리석은 성품을 맑게 다스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사람마다 각각 그 소견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또 요즘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각각 이 사람은 소견 틀리고 저 사람 소견 틀리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소견이 틀리고 여당의 소견이 틀리고 그렇게 해갖고 서로 간에 그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실상을 밝게 보지를 못하니까. 밝게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떤 소견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나의 어떤 주관적으로 내 어떤 기준에 맞춰갖고 나의 이익에 맞춰갖고 각자 다 소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당신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대중들한테 또 손해가 오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염화강 주혜신은 덕출생 일체보종성 보리심 해탈문 하니라. 보염화강 주혜신은 온갖 보배종자의 성품인 보리심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보배종자의 성품은 우리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말 많이 봤잖아요. 보리심은 지혜와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내고 자비의 마음을 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와 자비입니다. 자비심이 많이 일어나야만 우리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지는데 자비심은 없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헐벗고 힘없고 어떤 고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그런 이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불교에 어떤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것도 크나큰 복입니다. 또 불교에 또 인연을 맺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불교 경전에서 가장 왕이라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만나서 대방광불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사실 출가한 스님들도 한평생 수행하면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접해보지 못하고 가시는 스님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불자들이지만은 이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생에 크나큰 어떤 복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는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해조 내음 주혜신은 덕보 입법계 삼매문 해탈문 하니라. 해조 내음 주혜신은 법계의 삼매문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성취한 어떤 부처님은 온 법계가 그대로 이제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 정해져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모든 삶이 그대로 다 이제 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주자와 음욱동정이라는 이제 말을 자주 하는데 행주자와 음욱동정에서도 모두가 다 삼매입니다. 그래서 법계의 삼매문에 널리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